안녕하세요. 꽃담당의 스토리입니다. 네, 연휴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새로운 학원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예쁜 학원 또 오늘 저렴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액세서리 겸 화분은 아니고요. 화병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꽂는 데가 있어요. 이런 화병입니다. 그래서 다 여기 꽃들 많이 피죠. 꽃대를 꽂아가지고 여기다 꽂아도 괜찮고요. 아, 이렇게 이제 다육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꽂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꽂아도 괜찮고, 꽃대를 꽂아도, 물을 담아가지고 꽂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애들이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예쁩니다. 아주. 창가에다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은 상당히 예쁜 그런 화분이, 그런 물병입니다. 키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0.5 정도 있고요. 다 사이즈가 달라요. 입구는 한 5cm 정도, 입구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5cm 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은 애는 한 8.5 정도 나오고, 요거 제일 큰 애는 또한11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아, 5종에서 6만 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지고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다육이들 꽃필 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꽂아놓고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화병입니다. 아주 예뻐요. 네, 재미있는 소품으로 가겠습니다. 어린 왕자들이 왔습니다. 어린 왕자들이 이렇게, 이게 화병이에요. 사실은 여기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고요. 여기다가 꽃을 꽂아도 괜찮고, 꽃대 같은 거 꽂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꽂아도 괜찮고, 또 아니면은 볼펜 같은 걸 꽂아도 괜찮습니다. 용도는 뭐 어느 용도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개당 17,000원씩 가겠습니다. 얘네들 꽃대 같은 거 꽂아서 쓰시기 좋은 그런 화병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 13, 높이는 한13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 길이는 한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폭은 또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17,000원씩 가겠습니다. 여기 1번, 여기서부터 1번이고요. 1번, 요거 2번, 3번 이렇게 갈게요. 귀엽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꽃담입니다. 꽃담분이고요. 아, 꽃담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건 다른 공방입니다. 꽃담이 이름이 좋긴 좋은가 봐요. 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9.5 정도 되시면 되고요. 9.5에다가 키는 한 11.5 정도, 여기까지 하면 11.5가 됩니다. 그런 사이즈예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튀립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보석조각까지 다돼 있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34,000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밀말은 좋게 생겼고요. 아이보리 바탕이지만은 때가 안 타는 재질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두 개에서 68,000원이지만은 조금 할인해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물바늘이 좋게 생겼어요. 다리도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가 아주 봐드릴게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주요. 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종이컵을 한번 놔서 사이즈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런 애들 있고, 또 요거는 키가 약간 작은 애예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이 9.5 정도 나오고요. 키가 요거는 한 1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두개 해가지고 62,000원입니다. 한 개당 31,000원씩 계산했고요. 62,000원이지만 조금 할인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다육이 심어놨을 때 굉장히 예쁘고, 여기다가 또 아이보리 바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깔끔하다는 거. 이게 꽃단물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빨간 포트 정도 하나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예쁘죠? 깔끔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주 가볍고, 화분의 두께도 너무 얇지도 않으면서 좋아요. 흙이 물바르기 좋은 흙을 써가지고 굉장히 물마름 좋습니다. 요거는 17,000원씩 두 개에서 34,000원입니다. 34,000원에 가겠습니다. 입구가 한 8.5, 9cm 조금 못 나와요. 8.5 보시면 되고요. 키도 한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종에서 34,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애들 할게요. 요거는 군생도 신기 좋겠죠. 군생이나 뭐 자그마한 창도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화분의 두께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아, 얘네들은 한 개당 24,000원이에요. 두 개는 묶으면 48,000원이겠어. 48,000원이죠? 물택배 하겠습니다.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10.5에다가 키는 한 9.5 정도. 예쁘네요. 깔끔하고 아주 예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해서 예쁩니다. 화분도 굉장히 가볍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분 가겠습니다.
키도 살짝 있죠. 얘네들은 키가 살짝 있습니다. 11.5 정도 되고요. 11.5에다가 입구는 한 11이 거의 다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으른불입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는 거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물레분이네요.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이것도 형태가 약간 다르죠? 한 개 다, 이게 사이즈가 입구가 좀 크게 나왔어요. 얘는요. 입구가 10.5네요. 얘도요. 10.5고, 키는 한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3종을 같이 묶겠습니다. 24,000원씩 3종 묶으면 72,000원이지만은 조금 할인해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가벼워서 무엇보다 좋고 거리도 내놓고 쓰시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꽃향기 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빨간부터 하나씩 딱 좋겠죠?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8.5 정도. 그럼 빨간부터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놓았을 때 이렇게 여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 하나 쉽게 좋은 이런 사이즈고요. 살짝 롱분 두 개 하고 롱분 아닌 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해가 3종을 묶었습니다. 얘가 24,000원이고요. 28,000원짜리입니다. 3종 묶으면 전부 다 8만원이 되지만은 할인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요 키 한번 재볼까요? 할인 많이 10cm고요. 입구는 또 한 8.5 정도. 입구는 다 8.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빨간 포트 심기 좋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3종을 묶으면은 8만원이에요. 이게 24,000원, 28,000원입니다. 8만원이지만 할인 많이 해가지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3종에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요거 거리 때 내놓고 쓰셔도 괜찮고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킵장에다 쓰시는 맨 앞줄에 이렇게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은 빨간 포트 하나 씻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꽃향기 대표적인 이런 그런 문양을 만들어 주시는 화분이 있죠. 요거 장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큼직해요. 이렇게요. 입구가 꽤 큽니다. 그래도 요거 34,000원짜리예요. 입구가 10cm가 넘습니다. 10.5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 입구가 한 10cm,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높이는 8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컵을 이렇게 놨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애들입니다. 아, 두 개 하면은 62,000원이에요. 이것도 할인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할인을 해서 55,000원에 갈게요. 이 종에서요. 흠칙해서 이 정도면은 뭐 달기 웬만한 달기 신기 좋습니다. 자그마한 군생들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빨간 포트 한 서너 포트 한 3개 정도 합주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성공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상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물구멍도 이렇게 3개나 뚫어져 있고요. 아주 예쁘네요, 화분이.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나 세트로 나왔습니다. 제가 세트를 맞춰봤어요.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68,000원씩이고요. 깔끔합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안에 놓았을 때, 아,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개당 68,000원씩이고요. 아,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분이 두 개를 가지고 같이 나란히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할인해가지고 13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길공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깔끔하게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한 개당 45,000원씩입니다. 얘네들. 아, 그게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cm 보시면 되고요. 10에다가 키는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연두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세트로 나란히 놓으시면 아주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개당 45,000원씩이고요. 두 개 하면은 9만원이지만은 8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 종 가지고 가시는 분한테는 8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대품을 심을 수 있는 큼직한 꽃향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바탕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빨간, 아주 예쁜 빨강이에요. 빨강도 그냥 빨강이 아니라 굉장히 예쁜 빨강이네요. 안에는 또 화려하게 보석 작업이 다 돼 있고 고급스럽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높이는 한 14.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대충 사이즈를 가늠해 보세요. 엄청 큰 화분입니다. 대품 신기 아주 좋겠죠? 요거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할인을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20만원이지만은 요거 18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군생이나 뭐 큼직하게도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아요. 창을 심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너무나 이쁜 영화 토우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데죠. 화분을. 물마름도 좋고요. 화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바람길도 시원하게 아주 앞뒤로 뚫어졌습니다. 요거는 72,000원 가겠습니다. 꼬맹이들이 둘이나 올라 앉아 있네요. 입꽃 사이즈가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높이는 14. 그 정도입니다. 종이컵 이렇게 놨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영화토우가 굉장히 물마름이 좋습니다. 다이그로 심어놓으면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화분이죠. 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아주 예쁜 분입니다. 72,000원이지만은 끝다리 띄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여러분입니다. 군생이도 싣기 좋은 바람구멍이 두 개나 있습니다. 물구멍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꽃 사이즈가 13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72,000원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온갖 꽃들이 다 피어 있습니다. 꼬맹이들이 셋이나 있네요. 여기. 요거 72,000원 나왔습니다. 장식품으로 쓰셔도 괜찮을 만큼 꼭 여기다가 뭐 다기를 안 심고 장식품으로만 봐도 예쁠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72,000원이지만은 끝에 띄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라바탕에 이런 노란 꽃이 있고요. 성공방이죠. 한 개당 28,000원씩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꽃 사이즈가 9.5 정도 보시면 돼요. 9.5에다가 키도 한 8.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나뭇잎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개당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 28,000원입니다. 2번은 또 요 장미죠. 주황 색깔 장미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린 톤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2번입니다. 한 개당 28,000원이고요. 또 3번입니다. 3번은 요거 카라꽃이죠. 카라꽃을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어주신 이런 분입니다. 주황색 바탕이에요. 요거 3번입니다. 4번은 보라 바탕에 이렇게 돼 있어 노란 장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번이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네요. 네, 예쁘긴 아주 예쁩니다. 꽃이 예쁘긴 상당히 예쁩니다. 한 개당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벌어서 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딱 하나뿐이 없어가지고 제가 장미꽃이 세 송이 달렸어요. 이런 분입니다. 큼직하죠? 밑에 물구멍이랑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선 마크가 있고요. 요거 6만원 가겠습니다. 전쪽을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이렇게 멋을 내준 그런 특이한 분입니다. 아주 화분 상당히 예뻐요.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14.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 한 11.5 정도 보시면 정확합니다. 11.5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요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군생이 쉽게 아주 근사할 것 같죠? 그 다음에는 또 사각분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화분이. 성공방이 굉장히 고온에서 구워져가지고 단단합니다. 입구 사이즈 11.5, 10이 조금 못 나와요. 10이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 13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안에 넣었을 때 사이즈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44,000원 나가겠습니다. 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토마로분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토마로분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작마하고 빨간 포탈하시기 다 좋아요. 안정감도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엉겅퀴가 있고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요게 입구가 둥그런 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또 요거 굴린 사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당 23,000원씩이고요. 3종 묶어서 69,000원이지만은 할인 조금 해가지고 65,000원씩 가겠습니다. 입구가 8.5 정도 보시면 돼요.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종이컵을 안에 놓을 때 안에 쑥 들어가는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세계에서 할인해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무난하게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채색을 해주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마로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예쁘고 또 깔끔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토마로에서 새로 시도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한 개당 23,000원씩이에요. 69,000원이지만은 이것도 할인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림이 모두 예쁘네요. 네, 이번에도 토마르분입니다.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아, 그런 고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화분이죠. 아주 입구도 이렇게,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의 다리도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죠? 토마르 분입니다. 아주. 물마름도 좋고, 보온 보수로 이렇게 정감이 가는 그런 화분이에요. 치마 저걸 입은 모습이 요즘 보기 힘들죠. 입구 사이즈 9.5고요. 9.5에다가 높이는 한15.5 정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화분이요. 다리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굉장히 농분이지만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뭐 뒤뚱거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당 4만 5천원씩이에요, 얘네들. 네, 요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4만 원씩 하겠습니다. 요거 1번으로 갈게요, 여기서부터요. 아, 파란 치마에다가 남색 치마를 입었으면 요거 1번이고요. 요거 댕기머리 2번 가겠습니다. 치마폭에 꽃까지 있네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3번 보라입니다. 보라에도 치마폭에 이렇게 요런 낭자가 있습니다. 3번이고요. 요건 4번 이렇게 있습니다. 4번이고요. 또 요거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도 화려하네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큰 창꽃까지 하나 있습니다. 한 개당 4만 원씩 갈게요. 한 분이 이렇게 나란히 5개를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할인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아, 낮게 4만 5천 원이지만은 4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네, 토마로 대품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화분이고요. 아, 이런 사이즈가 잘안 만들죠? 색깔도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입혀주셨어요. 안에는 또 화려한 보석이 다 박혀 있어가지고, 아, 어느 쪽으로 보든지 다 예쁩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21.5 나오고요. 21.5에다가 키는 또한1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저희 거울 옆에 놨을 때 이렇게 봐주세요. 엄청 큰 사이즈, 대품 심을 수 있는 사이즈죠? 이거 18만 원 나왔습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아주 근사한 화분입니다. 보석 처리가 다돼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10장 쓰시는 분들 갖다 놓으시면은 시선을 한 몸에 뺏길 것 같아요. 한눈에 뺏길, 다 뺏길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아주. 네, 오늘 대품 많이 소개했죠? 또 실리적인 화분들도 소개 많이 했습니다. 예쁜 화분들 들이셔가지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